다른 문장도 있습니다. 자, 강한 명령을 나타낼 때 우리가 명령하는 문장에 뭘 쓴다 그랬어요? 온점을 쓴다고 했죠? 그런데 때때로는요, 강한 명령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느낌표도 사용합니다. 어서 피해!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어서 피해! 그랬으면은 일단 피하고 봐야죠. 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자, 사람을 부르거나 대답할 때도 역시 느낌표가 사용되는데요. 승훈아 할 때 이렇게 만약에 승훈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때는 도망가야 되죠. 예, 이렇게 애타게 부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다음 문장의 종류를 보기에서 찾아서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날씨가 참 따뜻하구나 라고 감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으면 여기 이렇게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기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영수는 그 친구를 잘 도와줘요 라고 사실을 그냥 풀이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온점으로 끝났습니다. 기억 이렇게 써주시고요. 음식은 꼭꼭 씹어먹어라 라고 뭐뭐 해라 온점으로도 끝났습니다.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시키는 문장 디귿이라고 쓰시고요. 아저씨 하고 반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 물음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니은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민규야, 자, 부르는 말 뒤에 반점을 사용한다는 거 이때 알아두세요. 민규야, 같이 수영장에 가자라고 뭐뭐 하자. 이건 뭡니까? 같이 권유하는 것, 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그렇죠. 여기 리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친구 그 시험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이 친구가 2번을 쓴다는 것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요. 굉장히 그 애매한 그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2번인지 아니면 3번을 쓴 건지 잘 애매하게 쓴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하려면요, 아예 동그라미를 하지 마시고 번호만 써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려서 혹시라도 틀리게 할 경우가 있을까 봐 지금 생각나서 얘기해 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장에 각각 알맞은 문장 부호를 쓰세요. 자, 문장 부호 뭐 마침표 세 개 선생님이 얘기해 줬죠. 온점과 물음표와 느낌표. 요 문장 뒤에는 항상 마침표가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마침표라는 것을 어떤 친구는 온점으로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침표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걸 다 합해서 마침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 형? 하고 물어보고 있죠? 왜?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물음표 써주시고요. 오, 이렇게 깊을 수가? 라고 감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기쁨, 슬픔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러 때는 예, 느낌표를 써주시고요. 나는 불고기를 가장 좋아해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온점을 사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문장은 반드시 마침표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침표 개수가 문장 개수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엔요. 내가 겪은 일 가운데 가장 재미있었던 일을 여러 종류의 문장을 사용해서 써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겪은 일 가운데에서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재미있었던 일을 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문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자, 조건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했을 때 여러분은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피셔야 돼요. 문제를 읽으실 때는. 그래, 겪은 일, 내가 상상한 것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재미있어야 돼요. 난 이래서 슬펐다. 그러면 이제는 감점이 되는 거죠. 자, 여러 종류의 문장. 여기가 참 애매한데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묻는 문장이라든가 시키는 문장 이런 문장을 사용해라 하면은 정말 간단한데 그냥 여러 종류의 문장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조금 예 그 머리를 좀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 그럼 나는 요걸 사용할까? 요걸 사용할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가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이나 대화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여러 종류의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예, 10점 만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0점 만점일 때요. 국어 실력을 탄탄하게 내공아 실력 확인 문제 나간다.
준비됐나? 준비됐다. 문장 끝에 느낌표를 쓸 수 있는 문장의 종류는?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 좋았어. 다음 문제. 온점, 물음표, 느낌표 모두는 어떤 문장 부호일까? 마침표. 문장을 끝마쳐주는 문장 부호이기 때문이지. 선생님이 반점은 마침표가 아니라고 했어. 그렇지. 명령하는 느낌이 드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지? 그야 시키는 문장이지. 딩동댕.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 아뇨. 풀못 감시 권법. 이것은 바람속이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람쥐. 다람쥐. 내 이름은 스핑크스. 어휘의 다리. 다음에서 말하는 낱말은 뭘까? 이것은 달걀이나 조개 같은 것에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이란 뜻이지. 또 속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물건이란 뜻으로도 쓰여. 이 말은 뭘까? 1번 껍질, 2번 껍데기, 3번 알맹이. 정답을 한다면 어디 한번 게시판에 올려보시지. 다 모르겠지만 말이야.